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하 뉴스 정면 승부. 국대머리 구신형 오늘 4부에서는 영화 이야기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영화계에 우리의 소리, 판소리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악 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 소리꾼. 영화 소리꾼의 주역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소리꾼의 조정래 감독 그리고 정무성 배우 김강현 배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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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감독님께서 먼저 정면승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 작가님 또 개인 팬으로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떨리네요. 예. 감독님은 저의 개인적인 팬이고, 우리 김강현 배우는 저랑 친구고. 네. 일부러 섭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이 작가님 친구라서, 이렇게 저기, 감독님이랑 정무성 배우님 오신다고 그래서 예. 오랜만에 얼굴 볼게 따라왔다가 아, 예, 예. 갑자기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예. 친구라고 하지만 한 3년 못 본 것 같네요. 예. 영화 촬영 그 할 때 어떻게 힘들진 않았어요? 아, 일단 사극이라 많이 힘들고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분장이나 수염 붙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소리하는 게 현장 사운드를 넣는 것과 되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께서 잘 지휘해 주셔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촬영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동안 현대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사극은 어땠습니까? 사극도 오랜만에 하긴 했는데 사극은 일단 안경을 벗어야 돼서 제가 뭔가 이렇게 벗겨진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정무성 배우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젤쿄포 2세이고요. 그리고 한국말은 좀 서툴러서 예. 말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무성 배우는 소리꾼에서 어떤 역할입니까? 아, 저는 1700년대에 사실 존재했던 인신매매 그 조직의 조만체라는 예. 실화에 진짜 그 예, 존재하는 있었던. 인물인데 예. 세, 악당 두목. 예. 근데 그 실화에 존재하는 게 일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기양에서 이제 사실 정우성 배우님은 기노시타라고 하는 일본군 역할을 맡았죠. 일본군 예. 역할을 악역을 맡으셔서 예. 하셨고 이번에는 조만체라는 사투리를 해야 되는 역인데 예.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배역을 잘 소화해 내셨습니다. 아, 뭐 더빙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본인이 다. 예, 본인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써야 하는데 광주에서 좀 며칠 살고 예. 예, 배우다가. 아니, 자이니진데 어떻게 광주에서 며칠 살고 사투리를 그렇게 구사할 수 있었어요? 아, 뭐 그래도 뭐 그 여러 가지 뭐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박철민 형님이 많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예. 젤쿄포 3세? 2세입니다. 2세? 예. 이 작가님 일본어 엄청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네. 완전 잘하세요. 예, 소리꾼 어떤 영화인지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소리꾼은 1730년대 영조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조선 후기에 정말 굉장히 피폐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노래를 업으로 삼고 사는 광대들이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서편제 이후에 네. 한국 소리로 이렇게 영화 만든 건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요. 처음은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네. 영화들이 몇 편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영화들은 또 정말 좋았지만은 그러니까 판소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또 거기에 맞는 서사를 하면서 약간 좀 뮤지컬적인 요소까지 섞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강희 씨 어떻습니까? 그 영화를 본 관객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 네, 저도 너무나 제가 찍은 영화지만 이렇게 많이 극장에서 운 적은 저도 처음인 것 같고 정말 판소리 듣고 눈물이 날 정도야라는 어떤 댓글을 봤을 때 저도 뭐 이렇게 뮤지컬이나 이런 거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옛날 우리 정통 소리로 눈물을 관객이 식물 올린다라는 부분에서 전 좀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영화입니다. 예. 항상 본인이 출연한 영화가 개봉하면 그 시사회 같은 때 표를 주던 이번에 왜 안 줬어요? 아, 이번에는 또 코로나 들고 아, 당황스럽네요.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제가 뭐 참석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행히 시간이 돼서 부랴부랴 가긴 했는데. 예. 네. 미안합니다.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개봉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네, 뭐 지금 한국 영화 전체가 사실 위기 상황이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지만 또 코로나19의 방역에 또 극장 분들이 되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또 극장 오셔서 영화 보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지금 뭐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 거의 사실 정지 상태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 한국 영화들은 계속 개봉을 준비하고 있고 또 촬영도 조심스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 영화 힘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우리 정우성 배우는 일본에서도 연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귀한 때 처음으로 했어요. 처음으로? 예. 그런데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할. 아,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아니, 정우성 씨는 사실은 약간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부동산업도 하시고 식당도 크게 하시는 분이신데 후원자셨어요, 귀향에서. 아. 후원하러 오셔가지고 우리 영화에 도와주고 싶다라고 예. 오셨는데 이제 제가 딱 보자마자 저분 얼굴 보자 죄송하지만 보자마자 딱 악역의 대장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귀향 때는 일본 순사 역할 예, 맞나요? 맞아요. 예. 예. 귀향이라는 영화가 우리 이제 위안부 소녀들 네, 가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악역을 맡으셨고 그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럼 이번 영화까지 이어진 겁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 뭐 후원자이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이제는 둘도 없는 그냥 형제 같은 사이가 됐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번에 소리꾼에서는 또 제작도 같이 맡아서 제작도 같이 하고 PD도 하고 또 악역 대장을 맡으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후원을 하면 출연을 시켜주는군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와 네. 네. 후원금의 액수를 보고 농담입니다. 아니 뭐 그... 저도 이제 후원을 한번 할까 싶어서. 아, 감사합니다. 좋은 역할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예. 네. 자, 이게 어쨌든 지금 박스 오피스 3위로 출발했다고 합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드니까 말이죠. 네네. 어느 정도 관객이 모여야 손익분기점이 네. 달성될까요? 지금은 사실 그 극장 수익도 있지만 또 IPTV 쪽의 수익도 굉장히 이제는 뭐 예전하고 달라져서 IP 쪽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극장 가시기 꺼리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손익분기점이 약간 좀 예전과는 좀 다른 셈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는 극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런저런 상황이 겹쳐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극장에서 많이 못 예. 뺄 수 뵌 것 같아요. 우리 김강원 씨가 이거 스포 안 하게 그 전체 줄거리를 약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스포 안 하게? 예. 스포 없게. 스포 없게. 그러게요. 스포가 없어요. 줄거리를 얘기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 근데 소리꾼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귀향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저는 옆에 있는 정문성 배우님 참 좋은 게 우리의 소리나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뭐 후원도 해주고 제작도 하시지만 이걸 제작했을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에서 개봉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존경하는 형님이시지만 이번 소리꾼도 우리의 그 처음에 어떤 신청전이라든가 이야기가 만들어질 때 그 처음에 만들어지고 소리의 한 뭐 흥 같은 게 이 깊이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소리의 기원같이 새로운 생각하는 영화니까 이 정도로 줄거리 예.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배우들이 직접 소리는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배우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주인공 맡은 이봉근이라는 정말 정통 소리꾼이 배우로 이제 연기를 하는 데뷔작이 된 거죠. 네. 그 다 지방 로케 하는 겁니까? 네. 네. 전국을 돌면서 촬영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도를 돌면서 촬영을 다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영화 보신 분들의 관람평 중에 정말 화면이 너무 이쁘다. 아, 전국의 아름다운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네. 우리 찍으셨군요.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나. 근데 저희가 진짜 팔도를 다 돌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소리를 소재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1993년에 서펜즈라는 영화를 제가 네포트스로 이제 단성사를 가서 봤는데요. 그 당시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한방 얻어맞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서펜즈가. 그래서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더 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지금 단성사 관계자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다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여전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저 혼자 이제 그 서펜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송화가 길을 떠나거든요. 네. 그래서 아 송화가 길을 떠난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 저 혼자 서펜즈의 시나리오도 쓰기도 하고 투 시나리오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정우성 배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판소리 그 일본에서 좀 들으셨어요?
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판소리는 싫어했어요. 아, 싫어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시나리오를 보고 또 이거 서리꾼을 같이 제작을 해가면서, 아, 서리꾼이 이렇게 좋다는 걸 진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요즘 그 젊은 분들한테도 이 서리꾼의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더 전달하고 싶게 됐어요. 예. 근데 아까 그 우리 감독님한테 후원해 주셨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귀향 예. 영화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제가 감독님이랑 2012년도에 처음 만났을 예. 때 귀향의 시나리오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일 교포분들한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이야기잖아요. 그 일본 식민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할머님들도 계셨고 우리 제일 교포들도 일본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시나리오를 들었을 때 꼭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번 영화 소리꾼, 여러 가지 판소리가 등장하겠죠. 네. 그 중에서도 뭐 가장 빛나는 장면이랄까요? 아니면 심혈을 기울였던 장면일까요? 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우리 영화에서 정말 OST적으로 이렇게 손꼽는 그 명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심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심청가. 살짝 춘향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청가에 보면은 심청이가 인당수의 몸을 던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게 인당수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또 관객분들도 압도적이었다라는 평을 해주셨고 단연컨대 마지막에 했던 그 이봉근 명창이 그러니까 이봉근 배우님의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할 때는 현장에서 한 200명 정도의 스태프과 배우들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다들 그 현장에서 몇 번이든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그게 관객들한테 과연 전달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어떤 분께서 조금 이제 우리 영화에 대해서 악평을 써주신 기자님조차도 스크린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판소리가 완창으로 한 번 5시간씩 막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추약해서 뭐 몇 분 안에 담아야 됐을 거 아니고 영화에서. 그렇죠. 그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심청가든 춘향가든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또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심청가 이야기는 제가 오바탕 중에서도 잘 아시는겠지만은 오바탕 중에서도 좀 옛날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DNA 속에 녹아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눈대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골라서 넣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무래도 소리가 중요한 거니까 사운드가 좋은 영화관에서 보면 좋겠네요. 사실. 네. 굉장히 뭐 사실 극장에서 보시면은 너무 좋고요. 극장에서 이게 뭐 5.1 채널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전부 다 리얼 사운드를 추구했기 때문에 모든 촬영 과정을 다 100% 동시 녹음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오롯이 예, 뭐 절대 후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러니까 보완 작업만 했을 뿐 전부 다 리얼 사운드라는 점. 그래서 꼭 극장에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벌써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보신 분이 계시네요. 유튜브로 혜태님께서 월요일 날 소리꾼 보고 왔는데 진짜 감동적이고 판소리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주투지오투님께서 우리의 소리 아름다운 배경과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다시 보고 싶은 영화요. 소리꾼 화이팅. 예, 다들 이렇게 평이 좋으니까 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영화 만들기 전에 감독님과 정무성 배우 북한 다녀오셨다고요? 네. 북한은 왜 간 겁니까? 영화랑 북한이 뭔 상관이지? 네, 저희가 사실 이 영화를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최초로 공개를 하는데요. 아, 예. 저희가 남북 합작 영화로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정무성 배우님이라고 저하고 평양을 다녀왔어요. 아, 소리꾼 2018년 11월 달에. 아, 네. 남북 관계 좋을 때. 네, 좋을 때 이렇게 갔는데 그때 갔을 때 분위기가 진짜 좋았고 또 정무성 배우님도 저도 거기서 저희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좋아서 그 이후에 북경에서도 한 5번 정도 미팅을 가져서 네. 이런 또 합의서하고도 같이 쓰고 아. 원래는 2019년 4월 달에 저희가 평양으로 헌팅을 가기로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는 광대들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선팔도를 돌아다니니까 당연히 북측 지방에서도 찍고 싶었는데 예.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렇게 되면서 국제정세 속에서 결려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정무성 배우도 네.
북한에 처음 가보셨겠죠 그때? 네, 근데 제일 캐퍼들은 좀 일본에서 편하게 북한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 전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예, 제가 한 30년 전에 한번 예 일본에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2세입니다. 아, 그렇게 안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분한테 형이라 그러면 반대죠. 완전히. 제가 일본에서 그 조선학교를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졸업 공연이 심청전이었어요. 예. 거기서 제가 그 심청의 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그래서 이번에 시나리오를 듣고 뭐 심청전이나 우리 전통 문화는 뭐 그 전체적인 거나 뭐 사산적인 거나 그런 걸 떠나서 그 뭐 북한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다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마음으로 북한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52세라고 하니까 극동안이라고 알립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52세입니까? 일본 나이로 52세입니까? 한국 나이로. 한국으로 52세. 예. 저는 뭐 우리 김강현 씨하고 저하고 다 비슷한 또래인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안의 비결이 있습니까? 유산균을 잘 먹어. 유산균. 예, 유산균. 조선학교 출신이시고 네. 어디 조선학교 출신이십니까? 도쿄예요. 도쿄에. 네. 제가 조선학교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또 김강현 씨는 뭐. 다른 동료 배우들하고도 늘 호흡을 맞췄으니까 문제 없을 거고. 같이 두 분이 같이 나온 씬이 있습니까? 같이 나오는 씬은 없고요. 좀 악역이고 저는 약간 좀 착한 역이에요. 악역 한 적 없죠? 네, 악역 할 때요? 악역 한 적 없었죠? 악역 한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약간 네. 정신적으로. 대부분 좀 촐랑거리고 뭐 이런 역할이었죠. 네네네. 이미지가 그렇게 생겨서. 두 분이 정말 친하시네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또 촬영장 분위기가 좋아야 연기도 제대로 나오고 그렇죠. 막 그랬잖아요. 분위기는 어땠어요? 분위기는 일단 박철민 선배님이 너무나 유쾌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거기 같이 또 오래된 그 김병춘 배우가 둘이 이제 콤비로 형들이 예. 이렇게 딱 잡아주시니까 저희들은 되게 유쾌하게 즐겁게 하고 이제 좀 이제 악역을 맡으신 정무성 배우님도 이게 든든한 형이지만 이제 카메라 돌 때는 또 무서운 악역을 하시지만 현장 분위기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조정래 감독이 다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아까 서편제 얘기를 했습니다. 서편제가 뜬 이유가 뭐 당연히 작품도 좋았습니다만 이 김수철 씨가 맡았나요? OST가 네.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네. 뭐. 네. 근데 이번에도 OST 반응이 뜨겁다던데요? 네. 박성원이라고 하는 그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팀의 그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이 이번에 영화를 음악을 맡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촬영 전에 벌써 한 80%는 음악을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 배우와 스태프분들이 음악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영화 촬영 진행하면서도 느꼈지만 네. 극장에서 보시면서 확실히 아실 수 있을 만큼 음악이 너무 좋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엔딩곡으로 이 영화의 OST를 한번 들어볼 텐데 뭐 OST에 여러 곡이 담겨 있으니까 그 중에 네네.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네, 방금 저희가 이제 남북 합작 영화로 만들려고 했던 게 비록 무산됐지만 저희가 이제 조선 팔도를 도는 광대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곳곳에 있는 우리들의 미녀. 그러니까 우리 또 서민들의 백성들의 노래였던 민요들을 엮어서 만든 곡이 민요 연곡인데요. 그 곡이 이제 나온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안에 정말 아름다운 풍경과 배우들의 해악이 담겨 있는 그런 장면을 담았습니다. 예, 우리 정무성 배우님도 지금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 끝나고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영화를 계기로 또 한국을 또 전국으로 일주 한번 하셨으니까. 네. 어땠어요? 다시 한번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셨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뭐 귀한 때도 뭐 다녔는데 이번에 더 많은 경상도도 그렇고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다 돌아다니고 우리나라가 진짜 아름다운 거를 아름다운 경치가 많고 그리고 또 문화가 우리 전통 문화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를 일본에 있으면은 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소리꾼을 통해서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촬영하면서 다녀보신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곳 한 곳만 꼽아주세요. 가장 좋았던 곳 다 좋았는데 예.
문경세제가 아, 문경세제. 예. 그 그때 시기가 딱 그 좀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을. 예, 네, 가을 때 단풍 엄청 예. 어. 거기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감독님 SNS에 글을 남겼던데 스크린 배정 관련해서 소리꾼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아, 워낙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극장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영화랑 좀 다르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 좀 안타까워서 좀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 사실 올린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한 두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셔서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어쨌든 한국 영화를 사랑하고 한국 영화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모두가 힘을 맞춰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보통의 공정한 어떤 스타트선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두 배우님께서 영화 좀 많이 봐달라고 홍보 한 마디씩 부탁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서리꾼은 영화관에서 가족 분들하고 함께 봐줬으면 좋은데요. 예,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네. 예, 그렇게도 못하니까 다음 주 16일부터는 집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예, 김강현 배우. 네, 저는 요즘에 예전 영화들이 다시 재개봉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보는 맛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찾고 젊은 세대들도 못 봤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재관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리꾼이 또 소리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 사운드 좋은 곳에서 극장 정말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극장 내에서도 많은 코로나 예방 때문에 살균 소독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만 잘 쓰시고 오시면 극장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좋은 소리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한 씨는 이 영화 끝나고 또 최근에 준비한 작품 있습니까? 네. 9월 달에 하는 드라마가 하나 드라마? 있습니다. 네. 그거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다치신 거예요? 네? 아니, 저 다쳤어요? 아니, 지금 보는 라디오로 다치셨다고 그러셔요. 예, 좀 무슨 거기서 나인복 같은 거 기계적인 걸 타는데 그 연습하는 아, 연습하느라고? 넘어다가 넘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출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신고를 했는데 유언 같은 말을 남겼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고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확인되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